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 I love the way you shake, you stir.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미우에게 협박을 당했거든요. 바지에 똥 싸기 싫으면 더쿨 메이크업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두 번이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면 제 바지에 제가 진짜 덩을 쌀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더쿨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개 없는 바지에 덩을 쌀 수 없잖아요. 제가 바지가 별로 없어요. 바지에 덩 싸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더쿨 색조가 여러분 좀 사용하기 어려운 색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미우들이 트렌디하게 더쿨 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듯한 그런 셀럽 감성? SNS 감성을 추가해서 MZ세대 맞춤형으로 메이크업을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는 다 마치고 왔습니다. 토너 크림부터 사용을 할게요. 이거 아멜리 건데 괜찮더라고요. 오늘 더쿨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토너 크림이 얼굴에 착착착착착착 달라붙는 그런 토너 크림이에요. 다크서클은 오늘 요 귀여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컨실러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우리 성격 급한 미우들을 위해서 빠르고 간결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요거는 지속력이 되게 좋으면서 엄청 얇게 얼굴에 착 붙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이번에 지속력 쥐얼라 장난 아닌 베이스 튜토리얼 영상에서 보여드린 파운데이션이고요. 요즘 아주 외출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러쉬 사용해서 펴 발라줄게요. 올리고 스펀지로 두들겨. 이거 성대모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오래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제가요, 성대모사를 꽤 잘해요, 여러분. 저 영국인 발음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Can I get some water? 그리고 해리포터. Harry Potter, Hermione. 저 잘하죠? 저 술 먹으면 이 영국인 성대모사로 한 5분 정도 시간 때우거든요. 친구들 웃겨주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연습했어요. 조약돌 모양의 팝컨실러인데요. 얘는 아예 베이지 색상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믹싱을 잘 해갈랑 끊임없이 올라오는 샵티를 커버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 브러쉬 엄청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브러쉬요 진짜 좋아요. 화홍에서 나온 브러쉬거든요. 제가 이거 하도 사용해서 너덜너덜해졌지만 굉장히 좋은 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완성했습니다. 코쉐딩은 쿨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웜톤도 잘 어울릴 법한 코쉐딩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평소에 파우더를 해주고 이런 가루 타입 쉐이딩을 해주는 편인데 그럼 이렇게 입자고운 애들은 그냥 올려버려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코 수술 진짜 잘 해놨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코쉐딩을.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못 읽겠잖아. 로얄 렌데즈부? 근데 맥에 요 로얄 섀도우를 얹어줄게요. 약간 보라색 고구마 껍질에 브라운이 섞인 느낌? 얘로 먼저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길게 음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늘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들로 좀 가져오긴 했는데 그래도 쿨톤 느낌은 벗어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쿨톤만 하세요? 웜톤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웜톤 메이크업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미우가 있었는데 협박당하면 바로 또 웜톤 메이크업 준비할게요. 사실 근데 웜톤 메이크업 찍으려고 해요. 또 웜톤에 또 빠지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더에는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어두운 섀도우 이렇게 입이 꼬이지? 나 아까 뭘 먹은 거야? 혀가 굳어버렸어. 아무튼 이 눈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어두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셔서 삼각존까지 과감하게 어두운 섀도우를 칠해버릴 겁니다. 다크서클을 열심히 커버했지만 이렇게 다시 다크서클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멜리 두 가지 섀도우를 섞을 건데 아까 사용한 마카롱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퍼플기가 확실히 도는 쿨톤 섀도우예요. 근데 이쪽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명도를 살짝 높여서 사용을 할게요. 얘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실 거냐 하면 눈두덩이에 많이 털어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아까 쌍꺼풀 라인 위주에 발라놨던 이름 어려운 요 고구마 색깔 섀도우를 풀어주는 용도예요. 나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멘트하고 있어 지금. 멋있어.
살짝 눈꼬리는 고양이 눈매 마냥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말고 뭐 호랑이는 안 되나요? 고양이 말고 살쾡이는 안 되나요? 고양이 말고 사악은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안 돼요. 그냥 고양이여야 돼요. 약간 앙큼한 귀여운 그런 고양이 느낌으로만.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거든요? 이거 쿨톤용 아이라이너가 딱 나와버렸더라고요. 쿨톤도 사용할 수 있고 뮤트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라이너예요. 그 다음에 붉은기가 아주 많이 빠진 탁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이 아이라인을 풀어주고 좀 더 진한 음영을 넣어주는데요. 너무 진하면은 조금 2009년 스타일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혹시 2009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이모가 죄송합니다. 언더에도 다크서클처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퇴폐적으로 보여야 돼. 이목구비가 밑으로 내려앉은 건 뭐냐?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여기다가 이런 플럼키 섞어주면 좀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서 플럼키 좀 얹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눈두덩이에 펄 올리고 눈 아래에 펄 올리면 오늘 글리터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약간 깔끔하게 끝낼 거거든요. 요거는 맥의 라스트 댄스고 마지막 춤. 그리고 요거는 프리의 다이아 한 캐럿. 네, 제 방에 있었으면 좋겠는 화장품 말고 제 서랍에 진짜로 있었으면 좋겠는 다이아 1캐럿입니다. 얘는 딱 봐도 핑크 오팔 펄이거든요. 얘랑 이 프리의 화이트 펄 하이라이터를 섞어서 눈 가운데 윗부분에 올려줄게요. 오늘 막 걸그룹 느낌으로 블링블링하게 해줄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눈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눈두덩이 찝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할게요. 이거 눈두덩이 지금 진짜 아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요 속눈썹 있죠? 거미다리 마냥 생긴 거. 요 놈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요 빗자루 같이 생긴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주고 또 빗자루 같은 놈을 그 옆에 조금 떼어서 붙여주고요. 그리고 고슴도치 털 마냥 쳐다보면 눈에 찔릴 것 같은 그런 요 이상한 속눈썹을 그 사이에 포인트로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작업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붙이는 거 다 기다리시다가는 영상 보시다가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느낌이 탁 나거든요. 인스타 속눈썹. 속눈썹만 붙였는데 이렇게 진이 빠지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클리오의 매끈 볼륨이라는 마스카라고요. 아,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친구들이 제 눈에 붙고 있는 시간이라서 지금 마스카라로 건드려버리면 얘네가 잔뜩 성이 날 것 같단 말이죠. 좀 말리고 할게요. 속눈썹 붙이고 나서는 세로로 마스카라 해주면 잘 컬링이 됩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언더에도 컬링해줍니다. 이제 대망의 블러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은 다 끝냈어요. 블러셔는 3CE의 시티모브랑 다크핑크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 이때 포인트는 진짜 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많이 털어냅니다. 많이 털어내주세요. 컬러감이 어떻냐면 딱 요 정도로만 은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찐 겨클분들은 제 기준 정말 블러셔 안 하고 화이트 하이라이터만 해줘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눈 밑 가까이 넣어줘야지 약간 인싸 느낌 나거든요. 인싸랜다. 나 되게 촘스러웠어 방금. 헉, 너무 별로야. 이 정도로만 깔끔하게 색감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모브 컬러 이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팅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블러셔고요. 옆광대 따라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빛이 나 보이죠? 눈썹은 딘토 눈썹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빠르죠? 이제 립을 빠르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헤라의 섹슈얼 초콜릿이라는 립이고요. 먼저 얘를 이렇게 베이스로 사용을 할게요. 저처럼 너무 오버해서 립 블렌딩을 해주시다가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엉망진창 오버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킬미 플럼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건 글래시 틴트거든요. 이 섹슈얼 초콜릿이랑 같이 바르면 너무 이쁘고 고혹적이더라고요. 제가 얘를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설마 단종은 아니죠?
설마. 제가 좀 화장품을 숙성시켜 놓는 걸 좋아해요. 저는 묵은지를 좋아하고요. 폐도 숙성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화장품도 좀 숙성시켜요. 그래서 가끔 단종된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피의 다이어 1캐럿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입술 산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별빛 립글로즈까지 발라줄게요. 보라색이거든요. 티퍼요. 아니 저희 집 누군가가 이거 귀개로 사용했나요? 곱하개로 사용했나요? 이쑤시개로 사용했나요? 이거 왜 이렇게 꺾여있죠? 어머 당황스러워라. 겸손한 립글로즈네요.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올릴게요. 당황스럽다. 마지막으로 턱 쉐딩까지 해주시면 메이크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저 뒤에 움직이는 거 바람도 아니고요. 귀신도 아니고 저희 집 강아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왔어? 일로 와봐.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감사요. 감사. 이렇게 해서 제 겨쿨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약간 하라주쿠 걸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좀 히메컵 같나요?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아무튼 저는 바지에 똥을 싸기 싫습니다. 우리 미우 저 잘했죠? 그러면 우리 다른 미우들도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오늘 제 MZ 세대를 위한 겨울쿨톤 힙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안녕.